자, 우리 시장은 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흘러갈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시장의 수급적 특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금요일 시장 오늘 흐름이 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급적 특징이 어떠한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도 뭐 음식료, 화장품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재 뭐... 네. 네. 형님이나 뭐 아빠가 이제 쉬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동생들이 열심히 지금 뭐 바치고 있는데. 네. 그게 보면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반도체나 이제 반도체 섹터죠. 반도체 섹터가 쉴 때 네.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그다음에 지금 전력기기, 뭐 네. 일부 조선까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우상향하고 있는 쪽에 대한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것도 이쪽은 또 조정도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뭐 그 무거운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뭐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정 섹터로의 쏠림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부인은 했지만 여전히 지금 로이터를 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도 이제 거짓말을 해서 그런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말 듣죠. 예. 그래서 로이터 통신 말을 듣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팔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잘 되니까 뭐 삼성전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 무너지면 반도체 다 무너집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이닉스도 지금 같이 따라서 내려와 버리죠. 네,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반박 기사를 냈음에도 개인 투자자는 외국 기사를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좀 주춤한데 그래도 음식, 전력기기, 화장품 섹터들 부지런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또 수급적인 특징 어떻게 붙고 있는지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금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굉장히 힘든 하루다. 두 분 다 한숨을 쉬시네요, 오늘. 아, 좀 힘든 네. 하루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박살이 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초에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증시가 부양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세 번에서 한 번 9월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줄 알았는데 대선이 있다 보니까 좀 9월엔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잘 움직였던 쪽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했던 쪽에서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반도체 쪽에서 장 전에 좀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로이더 쪽에서의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도 함께 멱살 잡고 끌어 내려오고 있는 상황들. 현재 환율 같은 경우도 1370원대고 나와주면서 외국인 수급도 좀 나와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이탈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팀장님 역시나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을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유의미하게 보여지고 있는 수급적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들의 수급적 특징도 체크를 해보겠고요. 우선 최훈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는데 SK하이닉스 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 HD 현대 일렉트릭 담아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아입니다. 최근에는 현대차를 담더니 오늘 시장에서는 기아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SK스퀘어 어제도 담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SK스퀘어 담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SKC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LG 엔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은 완전히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별로 계속해서 변동이 좀 큰 상황입니다. 시간별로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두 번째로는 엔캡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 네 번째로는 테크윙,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HLB 현재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서는 YC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HPSP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S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면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한미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하고 있는 현재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LG화학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주가가 조금 괜찮은데 기관 투자자들 오늘 시장에서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 네 번째로는 일진 전기,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화장품 가운데서도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시장 나란히 1, 2, 4위 기업들을 전부 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쪽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현재 매도하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미코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M,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실리콘투도 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을 고루고루 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동시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 재룡전기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우양 오히려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오롱 티슈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녀공장, 네 번째로는 TSE,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HD 현대엘렉트릭, 그리고 GST를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 김진은 팀장님께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인그루드랩을 가져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적 특징주 종목들을 가져와주셨는데, 저희 그럼 HD 현대엘렉트릭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도 전력 수급은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수급이 또 가장 강력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네. 뭐 외국인들이 너무 정직하게 산다. 그러게요. 좋은 회사만 그냥 계속 사죠, 그냥. 예. 좋다고 하면 그냥 사고, 나쁘다고 하면 파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도 이제 모든 전문가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했던 데가 전력기기인데, 오늘 그 말을 비웃는 듯이 박스권을 그냥 아예 뚫어버리고, 조그마한 박스권이었는데 신고가를 내버리고 있는데, 제가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관련돼서 이제 여기는 뭐 미국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 뭐 중국산 변압기 견제 수혜, 중국의 원래 이제 중국산 이 변압기가 미국 시장에서 한 20% 가까이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퇴출되면서 그거를 이제 멕시코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회사들이 이제 채우고 있는 중인데, 미국 자체 기업은 뭐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채우는 비중이. 그러니까 여러 이제 나라들이 그걸 채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한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HD 현대 일렉은 지금 미국에다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 울산에도 증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도 뭐 다른 작은 이 여타의 그 전력기기 회사들보다 네. 밸류에이션도 높지 않습니다. 지금 되게 많이 올라서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포워드로 보면 한 23배, 24배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기가 난리죠. 오죽하면 지금 뭐 원전에 뭐 신재생에 수소까지 뭐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엔 어떻게 해서든 전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거 확보하면, 발전하면 뭐합니까? 이게 끌어올 수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LS 그 마린 솔루션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 예, 다 가는 거죠, 이제. 뭐 모든 전기 붙으면 다 가는 겁니다, 지금 스치면.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지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중대형 변압기를 주로 만드는데 이익률도 한 12%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익률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일단 쇼티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 여전히 그 외에 뭐 재룡전기라든지 뭐 효성중공업 다 좋게 봅니다. LS 일렉트릭 다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려도 대장에서 물려야 된다. 그러면 현대 일렉트릭을 갖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겠나 해서 요즘에는 현대 일렉트릭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대장인데 대장 역할을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상승세 정말 상당합니다. 최근 상승세가 정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전력 수요, 전력 관련된 섹터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최근에 정말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력 섹터 좀 살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까지 단단하게 받침되고 있는 좀 큰 종목들 체크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안에서의 확대 그리고 이익률 개선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어서 앞으로 수급적인 측면까지 어떻게 더 뒷받침되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또 바로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텐데 왜 오늘 가져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이슈가 있었고 그렇죠, 네. 오늘 좀 삼성전자발 뉴스냐 혹은 로이더통신 쪽의 뉴스냐 어느 쪽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로이더 쪽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죠. 로봇부터 시작해서 CXL이라든지 HBM 관련 뉴스들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뉴스를 굉장히 많이 내보낸 적이 있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현재 삼성전자의 자존심이 금이 많이 가 있는 상태고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악재란 악재는 대부분 다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와주기 위해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다시 한번 물량을 좀 낼 필요가 있긴 하나 물론 그것 같은 경우에 시간적인 문제라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여전히 수요는 굉장히 강하다. 공급 대비했을 때 수요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2분기 가이던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블랙웰 대기 수요가 없고 여전히 지금 H100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만약에 블랙웰이 나오게 된다면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결국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만들면 만들수록 다 매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수율단에서의 문제라든지 혹은 지금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던 발열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해결이 된다면 엔비디아에 다시 한번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주가가 눌렸을 때 주가에 대한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삼성전자가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120선을 좀 살짝 그 부근에서 눌리는 경향이 있긴 해도 그때를 기점으로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120선에 닿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조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120선 아래로 뚫고 내려갔을 때는 좀 매수의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사실 내가 100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100이라는 현금을 모두 다 몰빵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는 신규 접근입니다. 신규 접근을 할 때는 좀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7만 5천 라인대까지 좀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7만 2천까지 내릴 수가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해서 삼성전자 매수할 그런 기회를 좀 포착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기술적인 문제 측면에서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는 좀 기다려봐야겠지만 지금 이 측면에서 가격적인 위치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7만 5천 선, 8만 5천 선인가 터치하기도 했는데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그때 더 공격적으로 좀 진입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GS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장비단에서도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반도체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네. 뭐 미국 시장이 지금 핫한 이슈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시킬 거냐. 열이 많이 발생하면 전기 소모가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끼려고 하는 거죠. 그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뭐 구글이나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 보면 주요 IT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 효율성, 전기 요금을 덜 내기 위한 방안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는 더 이제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순행식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냉각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설비를 하는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핫한 상황이고요. 버라이즈 홀딩스인가 뭐 이런 하는 회사에서 BRT라는 이제 그걸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시장에 보면 미국 시장 컨트롤 C, 컨트롤 V 주로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순행식 관련된 회사들은 상장된 회사가 별로 없고요. 지금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좀 냉각 방식은 완전 다른데 이건 차세대 이제 냉각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아예 그냥 그 액체가 물이 아니라 물에다가 이거 반도체 컴퓨터 넣으면 안 되겠죠. 네. 좀 불납니다. 이제 근데 이게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에다 넣는 건데 그 용액을 개발하는 것도 이제 보면 SK에서 주로 개발하죠. SK 이노베이션 자회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SK 엠무브라는 데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데가 GST고요. GST가 이제 원래는 칠러라든지 스크러버 같은 이제 가스나 이런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회사고 납품처도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TSMC에도 납품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일단은 이 액침 냉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관련된 회사가 K-ENSOL이라는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K-ENSOL이라는 회사도 오늘 예, 장 시작하자마자 예, 잘 안 쳐지는 예. 예, K-ENSOL. 네. K-ENSOL이라는 종목도 오늘 윗골을 좀 달았지만 오랜만에 좀 시세를 내는 분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둘 다 액침 냉각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회사고요. K-ENSOL은 이제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온 거고 GST는 조금 본인 독자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의 여파가 이렇게 액침 냉각 시각까지 좀 펼쳐진 상황입니다. GST는 특히나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중요한 기술력인 만큼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네, 화장품 관련주 잡아주셨네요. 네, 인그루드 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그렇죠. 계속 나와주고 네. 있고 전거래 시간 외에서도 강세 흐름들,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엘프뷰티라는 기업이 호실적 나오면서 19%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7%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가이던스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물론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 자체는 좀 생각보다 얕게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는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엘프뷰티라는 기업이 이제 중저가라든지 굉장히 저렴한 화장품들, 특히 10대라든지 20대 초반에 좀 여성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저가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화장품이랑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고가 라인보다는 중저가형, 특히 가격대가 굉장히 낮은 라인에다가 트렌드가 굉장히 민첩하게 바뀌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엘프뷰티를 지표를 보고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화장품 트렌드 SNS라든지 혹은 색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특히 여름철 선케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업도 선케어를 좀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선케어를 미국에서 팔기 위해서는 OTC를 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철 이슈에 따라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이슈는 주가에 반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슈는 지금 현재 나와 있고 대외적인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그럼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금 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수급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되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윗골이 달면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화장품 섹터를 보게 되었을 때는 수급에 대한 기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 쪽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화장품 섹터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화장품 시장 키워드는 또 미국 시장이랑 선케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섹터 관련해서도 이 인그루드랩 잘 가고 있고 또 팀장님께서 저희 코너명과 맞게 수급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잘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이건희 대표님, 김시흠 팀장님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